찬송과 해설. 새 찬송가로서 305장, 통일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은 불신자도 좋아하는 곡입니다. 이 찬송의 작시자는 존 뉴턴입니다. 그는 출생하기로 15년 7월 24일 영국 런던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망하기를 1807년 12월 21일 사망하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 2장 5절 말씀입니다. 아운 에스탄토 nosotros muertos en pecados nos dio vida juntamente con Cristo por gracia sois salvos Efesios capítulo 2:5. 이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올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올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것이 한글 가사입니다만은 이 가사에 깊이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 이 존 뉴턴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러한 시를 썼는지를 그 생을 들여다보면 정말 은혜롭고 이 찬송이 은혜로운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로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아보셨습니까? 이때는 양심이 화인 맞았는지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죄인 줄 모르고 행동하는 그것이 그 사실이 정의로운 것 같이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잘못이 잘못으로 여겨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순간을 말을 한다면 인생의 밑바닥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 생활 가운데 한 인생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감격한 감탄의 삶을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 이름은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는 1725년에 태어나서 1807년에 사망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영국 성공의 사제는 설교와 저술은 어느 곳에든지 발견하게 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디를 봐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 말입니다. 잔 뉴턴의 생애를 보면 더욱 놀랍고 은혜가 넘칩니다. 잔 뉴턴은 1725년 7월 24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7살 되던 해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던 어머니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지중해 연안을 오가는 상선의 선장이었습니다. 뉴턴의 아버지는 그의 내자를 잃고 난 후에 곧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뉴턴은 학교 기숙사로 가게 됩니다. 뉴턴이 11살 되면서 아버지를 따라 배 선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배 선원은 바다의 파도와 풍랑 같이 성격이 우락부락한 그틈 속에 함께 생활하는 존 뉴턴이었습니다. 선원들과 함께 성격은 우락부락한 성격으로 변하였습니다. 어디에도 선한 모습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1743년, 군함을 구경하기 위하여 군함에 올라갔다가, 이때 그는 군함의 무단 출입자로 붙잡혔습니다. 그의 결과 해군에 입대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잔 뉴턴은 군 생활에서 사고 뭉치자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역시 뱃사람으로 성격이 우락부락한 성격으로 변한 그에게는 곱고 아름다운 성격은 바다의 풍랑에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미움을 받던 뉴턴은 아프리카로 가는 노예 상선에 넘겨지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자비한 학대와 흑인들의 멸시와 열병으로 죽을 뻔한 순간에 아버지의 친구 뉴턴을 도와 무사히 구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서 못된 짐만 골라서 하는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노예로 납치된 흑인은 가축 이하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수송선의 위생 상태가 열악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간염, 탈수증,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뉴턴도 노예에 대한 이러한 대우를 당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1748년 5월 10일, 그가 22세 되던 때에 놀라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선장이 된 그는 그의 배가 폭풍우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그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독실한 그리스도 신자였던 것에
남은 신앙의 뿌리가 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마음에 우러난 기도는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배는 기적적으로 폭풍우를 벗어났으며 무사히 귀순하게 됩니다. 그는 이날을 제2의 탄생일로 새기게 됩니다. 그후 6년간 노예 무역을 계속 하지만 노예의 처우를 비약적으로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뉴턴은 1748년 3월 1일 항해하는 중에 토마스 카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존 뉴턴은 이 책을 읽고 마음에 큰 변화를 받았습니다. 존 뉴턴에게는 바다의 큰 폭풍이 자신의 심령의 큰 폭풍이 되어 회개의 바다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뉴턴은 노예선 선장이 되었지만은 말할 수 없는 올무와 위험들을 겪는 뉴턴은 1750년 결혼을 하게 됩니다. 뉴턴의 아내 되는 사람은 뉴턴이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존 뉴턴은 어린 나이에 험한 삶을 살던 그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한 글의 책을 통하여 이루어진 만남. 그는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한 장의 전도지와 주님을 조명하는 한 권의 책이 읽는 자로 하여금 인생을 주님께로 연결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755년 뉴턴은 병을 이유로 하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면학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 뉴턴은 성공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존 뉴턴은 1772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곡을 붙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붙인 것이지만 이 곡은 흑인 노예 무역에 관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그것에 상관없이 사여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이 가사입니다. 존 뉴턴 사제가 작사한 찬송가 몇 곡이 남아 있습니다. 존 뉴턴은 영국 의회에서 노예 해방을 위하여 의회에 큰 놀라운 일을 하는데 노예 해방법 개정을 이끄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때 슬로건은 노예 제도는 폐지하는 그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커다란 목표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존 뉴턴은 주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존 뉴턴은 1807년 12월 21일 런던에서 생을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지막 생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전생의 생활은 어떠했든 그것 다 접어치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이 바로 잔 뉴턴의 생일을 그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잔 뉴턴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를 쓴 것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미로운 소리인가. 나 같은 비참한 사람을 구해 주셨네. 한때 길을 잃었으나 지금 인도해 주시고, 한때 장님이었으나 이제 나 보이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공포를 덜어주네. 얼마나 존귀한 은혜가 나타난 것일까? 나 처음 믿을 때 많은 위험, 고통과 유혹을 넘어 나 이미 여기에 왔네. 이 은혜가 여기에까지 나를 무사히 이끌었으니, 은혜는 나를 본향으로 인도하리라. 아, 이 육신과 마음은 쇠락할지니, 필멸의 삶을 그만두리라. 나는 구속받을지니, 기쁨과 평화의 장막 아래서 이 땅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며, 태양은 저 빛남을 멈출 것이나, 대저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안에서 내게 영원하리라. 이 생을 보면서 DVD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Amazing Grace입니다. 한번 볼 만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소장함도 좋겠습니다. 이미 저는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나는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감사합니다.